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주인공은요. 제가 소개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간단한 이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이름은 백민혜입니다. 1967년 3월생이고요.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때 100m, 200m 금메달, 400m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 출신입니다. 88 대회 때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황현대 관장상, 공식 인정되어 아직까지 올림픽에 수여하고 있는 상인데요. 대통령 맹호 훈장을 수여하고 그 외 아시아 일본 장애인 대회 때 마라톤과 100m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 영국, 각종 국제대회에서 참여한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 출신입니다. 네, 오늘 이슈앤 피플에서 함께할 주인공에 대한 이력을 함께 보셨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북미대한장애인체육회 준비위원장으로 계시는 백민혜 선생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슈앤 피플 스튜디오에 이렇게 먼 길 또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네. 이슈앤 피플 시청자분들과 만나기 이전에 저희 한미방송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얼굴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글쎄요. 지금 그때 한국을 갔다가 네. 지금 온 지 또 예, 얼마 안 돼서 네. 네, 글쎄요. 아직은. 이슈앤 피플 출연하시면 스타됩니다. 한인 아, 커뮤니티 그러세요? 내에서. 네. 네. 오늘 우리 백민 선생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요. 바로 또 평창 패럴림픽에 직접 또 참여를 하시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백민 선생님께서 직접 보고 느낀 그 뒷이야기들이라거나 해야 할까요? 네.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까 사실 짧게 이력을 여러분들께 읊어드렸는데요. 서울 패럴림픽, 88 서울 패럴림픽에서 와 금메달, 동메달을 타셨어요. 아, 네. 종목이 뭐였어요? 아 그때는 휠체어 육상 네. 100미, 200미에서 금메달을 두 개를 획득했고요. 네. 그리고 400미터에서 동메달 한 개를 획득했습니다. 와, 그 금메달 혹시 지금 갖고 계시나요? 네, 미국에 갖고 왔습니다. 아 오늘 스튜디오로 와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게요. 미리 준비를 아, 못했네요. 88년이면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 아닌가. 네. 네, 정말 모든 국민이 함께 하나가 됐던 네. 그 현장에서 또 메달을 획득하시고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그 대한민국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아, 그때 88올림픽을 개최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뜻깊은 네. 예, 대회였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이 발전된 대한민국을 네. 볼 수 있었죠. 네. 예. 근데 88올림픽 때 선수를 출전하셨을 면 지금은 그래도 대충 저희가 어느 정도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운동에 네. 운동을 꾸준히 하신 비결이 네. 그 동안의 비결인가요? 아, 운동도 꾸준히 한 것도 있고요. 네. 일단은 운동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명랑해지는 그 자신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나가게 되니까 꾸미고 예, 그런 면으로 아마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미인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따가 나눌 얘기는 이제 평창 패럴림픽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곳의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이제 관람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30년 만에 네. 네. 그 현장을 찾았다고. 네네. 네. 30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의 같은 곳에서 물론 이제 평창이었지만 하계올림픽과 다른 곳에서 일단 개최를 했지만 예 성화봉송에 대한 그런 벅찬감 예 그리고 같이 운동했던 모든 선수들도 또 다시 보면서 네. 그분들의 이제 활동이나 그리고 저 후배 선수들이 이제는 활약하는 거를 보고 네. 많은 응원을 하고 왔습니다. 아 사실 평창 패럴림픽
그냥 뭐랄까 동계 평창 동계 올림픽보다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도나 뭐 사람들의 지지도가 사실 좀 덜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도 제가 좀 아까 사전에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떠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에 저희가 이제는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네. 이제 물론 조금은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일반 올림픽보다는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아직까지는 아, 예. 좀 미흡했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저한테는 사실 그 모든 선수들이 훌륭한 일반 선수들과 똑같은데 불구하고 그쵸. 그 소중한 뭐 그 대회 같은 거 하키라든지 아니면은 예 컬링 같은 거를 네. 제 시간에 일반 방송에서 예, 볼 수가 없었던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런 파이널 뉴스에서 그냥 결과만 볼 수 네. 있었다는 거는 아직 국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에서는 조금 네.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그 네. 인식을 좀 발전시키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또 나오신 이유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보신 것 중에서 어떤 점들이 인상적이었고 좀 재미있는 걸 좀 나눠주세요. 어땠는지. 네 일단은 제가 거기 갔었을 때 컬링하고 일단 하키가 많이 예 그 국민들이 많이 찾아주신 건 맞습니다. 네. 이제 뭐 매진도 될 정도로 그리고 네. 일단은 그 대통령님께서 예, 이제는 많은 그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 경기장을 좀 그 김정숙 여사님과 함께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 예, 그러셔서 응원을 하는데 정말 예, 너무너무 제가 직접 뛰는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이 하키 선수들은 특히 막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사실 안타깝기보다는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근데 물론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불쌍하다라고 보시는 시선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선수로 모였기 때문에 예. 너무 멋있는 후배들의 예, 그런 걸 봤고 그리고 봉사자들도 예, 네.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는지 장애인들을 대하는 게 훨씬 성숙해진 모습으로 예, 그렇게 네. 되어드려요. 어떤 종목이 그래도 좀 애착이 좀 가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실 저는 하계 올림픽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동계 쪽은 좀 많이 예, 가깝지는 않았지만 네네. 크로스컨트리 쪽에서 우리 신혜연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네. 그래서 예 거기도 저희 가서 구경을 하고 응원을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약간 생소한 부분이긴 했지만 예, 참 재미있었고 예, 너무 진짜 멋있는 장면을 많이 연출을 했죠. 그래서 예, 지금 크로스컨트리하고 그리고 하키를 많이 좀 하키 예, 응원을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팀에서도 꽤 많은 선수들이 네. 네, 패럴림픽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많이 만나보셨죠 현장에서? 네. 네. 거기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하키가 이번에 미국에서 금메달을 네, 땄어요. 그쵸. 예, 그래서 하키 선수들과 그 디프리라 그러죠. 이제 호프집에서 같이 막 즐기는데 그러셨구나. 예, 합류가 돼가지고 네. 같이 사진도 찍고 예, 그래서 너무 모국의 네. 저기처럼 예, 그 지금 가족처럼 예,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네. 하고 예, 그랬습니다. 사실 백민혜 선생님이 사전 인터뷰 때 좀 잘생겼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좋은 추억을 또 만들고 오셨는데 30년 전과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점들이 네. 많이 좀 달라졌는지 아마 인식의 변화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인식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거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아직은. 예. 하지만 인식이라는 거는 그 저희가 소위 느끼는 그 경기 하나를 보지는 않아요. 네. 어디 그 일반 시내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설 네.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저는 아직은 미흡한 네.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0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는 선수들과 같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선수들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많이 그런 고쳐져서 그렇게 활동하기에는 많이 네. 미흡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예,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이제 그런 데서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백민혜 위원장님께서 이제 녹화 전에 사실 저희에게 장문의 원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 편지 비슷한 글을 좀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쓰신 부분이 지금도 되게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그 일반 올림픽보다 패럴림픽이 국민들에게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 부분을 또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아야 하는 그
것이 패럴림픽 선수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분들이 특히나 정말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네. 네, 그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렵고 쉽지 않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 또 진짜 관심도 응원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가져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일반 분들이 일반 올림픽을 봤을 때는 공통된과 그런 직접 느끼시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응원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 올림픽도 약간의 룰이 다르거나 그리고 약간의 모습이 다를 뿐인데 이제 그 보시는 거를 일반 올림픽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멀리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수들이 훈련을 하거나 그 대회에 나갔을 때는 아마 그 응원, 국민의 응원이 아마 그 선수들한테는 정말 피 같고 예, 그게 용기이고 그 선수들이 아마 사회에 나가서 더 네. 자신감 있게 맞아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앞으로도 예, 이번에도 정말 이렇게 잘 끝내긴 했지만 앞으로도 지금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네. 아마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네, 개인적으로 네. 바라는 네. 바입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님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좀 비슷하지만 네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그 네. 바라던 바는 사실 요번에 네. 제가 이제는 그 황현대 관장 네. 예, 거기서 30년 기념으로 이제 저희가 폐회식 때 이제 그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그 제가 그 사실 각자 떨어져 있는 나라에 있는 선수들을 이제 같이 수상자들 모이니까 물론 처음 본 선수들도 많고 예. 하지만 그 선수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살고 있는지도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메달을 땄고 그리고 최고의 상인 황현대의 상을 받았다는 네. 것 자체는 그 선수한테는 정말 영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보고서 너무 감동받았던 선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씀해주세요. 선수가 예, 그 스웨덴의 지금 데이비드 레가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애틀랜타에서 96년도에 수영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지금 황현대 관장상을 또 예, 수상을 했던 선수인데 지금 부시장으로 예. 아, 스웨덴에서? 네. 에테보리 도시에서 예, 부시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했더니 예. 정부에서 많은 알림을 해주고 그리고 많이 지지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그거는 제가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이건 네. 정말 국민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네. 그 데이비드를 모르는 국민이 없대요. 90%가 물론 부시장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정부에서 많은 알림을 해줬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한 관심이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선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지금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수상되는 선수들한테는 네. 정말 정부에서 많은 획득과 그러니까 많은 그 기회를 주시면서 많이 알림을 해주시면 맞아요. 예 아마 그 선수들도 용기를 갖고 맞아요. 예 네. 진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리베이션을 주면 더 네. 잘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아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네. 희망하면서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황현대 관장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정확한 어떤 상이에요? 사람의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황현대 성취상은요 사회기관 단체이면서요 한국인 여자 최초의 장애인 황현대 의사 선생님이세요. 한국에서는 정말 그 그때 시대에서는 장애인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오. 근데 예,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그 대한 언론사로부터 받은 예, 오늘의 여성상의 상금을 국제 패럴림픽 IPC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예, 패럴림픽에서 우수 선수들에게 예, 수상을 하는 그 상입니다. 그걸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물론 30년 전이지요. 네. 역사적인 현장에서 받으실 네. 거니까 더 의미가 있죠. 네. 네. 네 그런 우리 백민의 위원장님이 또 이번에 아주 큰 일을 또 해내고 계십니다. 바로 북미 대한 장애인 체육회. 네. 네 이제 결성을 얼마 앞두고 있다고. 네, 네. 지금 이제 많이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예, 지금 한국 본부에서도 예, 지금 대한 장애인 체육회 본부에서도 계속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맡은 거는 아무래도 그 의미가 지금 우리
미국에서 네. 아니면 뭐 캐나다에서 그 장애인들이 개개인으로 체육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을 함께 예, 이끌어내서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각 대회나 아니면 한국체전 이런 데를 참여를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한 일반 체육회에는 예, 4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장애인 체육회는 아직은 예, 더 필요하지만 아직은 지금 예, 서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언제쯤 네. 결성이 되는지. 글쎄요, 지금 올해 안으로는 아마 확실한데요. 네. 예, 아직 날짜는 좀 정확하게. 왜냐면 어느 준비 과정이 이제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좀 빨라지면 더 앞당길 수도 있는데, 제 소망은 일단 안전하게, 예, 모든 걸 준비해서, 예, 설립이 되는 게 더 소망이기 때문에, 네. 예, 침착하게 잘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민호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 나도 참여하고 싶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럼요. 네. 지금 장애인, 그 체육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뭐 보치아라든지 축구, 물론 이제 축구는 저희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뭐 육상, 수영, 뭐 요즘은 여기서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골프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장애인들도 골프도 많이 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이 없으시고 예. 또 그 종목에 맞춰서 제가 또 뭐 맞지 않으면은 뭐 다 맞춰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예. 분들은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시거나 그러실 경우는 예, 좀 연락을 주시면 함께 운동을 하시면은 예. 연락처를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연락처를 지금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네. 네, 저 전화번호는 24-578-1675번입니다. 네, 뭐 문의사항을 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네. 예, 지금은 설립 단계이긴 하지만 아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구나 해서 참고로 해서 예, 거의 맞춤으로 거의 그쵸.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화이팅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 체육에서도 이제 활동을 네. 이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지금 제가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서 네. 예, 시카고 대한체육회에 예, 지금 회장님과 함께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열릴 시애틀 네. 예, 지금 미주체육회가 있어요. 네. 예,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시애틀에서도 우리 백민 선생님과 또 출전한 선수들도 볼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무래도 일반 그 미주체육회이기 때문에요. 그 장애인 체육회는 이제 번외 경기로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아.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내 전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네. 아, 저희 한미방송도 응원 많이 해드리고 네. 네, 많이 지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백민혜 위원장님과 아주 유쾌한 대화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 또 시카고에서 좀 뭐라 그럴까 큰 꿈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말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힘들고 예 지금 아직도 많이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제는 예 그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운동에 관심 있는 장애인 체육분들의 연락이 제일 소중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미주체육회에서도 많은 부탁이, 예, 도움이, 관심이랑 부탁과 응원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기업인들에도 또 관심도가,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직 시작 단계라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너무 미흡해서 갖춰진 게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분들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네. 예, 제가 열심히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네. 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기업인들의 지원이 절실히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맞습니다. 네. 네, 현실적으로.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서포트를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유쾌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한미방송 시청자분들께 뭐 짧게나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말씀해주세요. 시청자 분들께 제가 이제는 바라는 바는요, 아무래도 아직은 미국이지만 그 저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예 많이 관심도가 좀 적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을 좀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일을 추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봉사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한 지금 개인이지만 혼자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문 밖으로 내서지 못하시는 체육과 관련되신 분,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 예 지금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함께 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네. 그 가족들이 더 이렇게 좀 더 그 진한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예, 예. 아이들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아이들도 와서 이런 장애인들도 네. 이런 체육을 할 수 있구나라는 네.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가족부 단계가 오신다면 저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시니까 그렇죠. 저한테도 많은 용기가 되겠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도 주시고 또 우리 평창 패럴림픽 현장에서 이렇게 또 소감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종종 방송을 통해서 좀 자주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 네. 지금 앞으로 좀 많이 알리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저한테 관심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주신다면 네. 예, 좀 더 저도 열심히 그렇죠 네, 힘을 얻게 예, 이렇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